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주5일제 보장하라. 주5일제 보장하라.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주5일제 보장하라. 주5일제 보장하라. 정부 우정노동조합은 6월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의 우체국 지부에서 일제히 찬반 투표에 돌입했으며 그 결과 조합원 28,802명 중 27,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92.87% 25,247명 찬성으로 쟁의가 가결됐다. 쟁의행위 압도적 찬성 배경에는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직변을 살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다. 조합은 6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현재 중노의 조정과 집중 교섭을 병행하고 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예산 부족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6월 26일까지도 우정사업본부가 계속해서 본질을 외면하고 불성실 교섭을 일삼는다면 조합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조합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직배원 인력 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우리는 단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다. 정부도 나서야 한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를 특별회계로 두고 이익이 생기면 일반회계로 전출해갔다. 이렇게 집배원을 비롯한 우정노동자들이 정부 재정에 기여한 돈이 무려 2조 8천억 원에 달하나 정작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과로와 가로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다. 정부는 우리의 헌신을 헌식작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편요금 현실화와 일반에게 지원, 우정사업본부 제도 개편을 포함한 우정청 승격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최근 두 달 사이 30대, 40대 집변 두 명이 연이어 과로사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국회가 열일대로 집배원 증원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조합은 죽어가는 집배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7월 6일 총파업 출정식에 이어 7월 9일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할 것을 강력히 선포한다. 2019년 6월 25일 전국 우정노동조합.